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코람데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분장님은 윤현석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뭐 달라진 거 없나요? 핀마이크 달았습니다. 핀마이크 달아서 이제 앞으로 교육자분들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를 하시게 될 텐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 떨립니다. 떨려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홀세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주님의 길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20대 초중반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어리다 보니까 좀 열등감이라든지 좀 오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를 청년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로 보시는 경향들이 많아서 동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로 인지하지 못하고 저에게 이런 반말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내린 해결책은 좀 옷을 조금 노숙하게 입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편하게 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미 정장으로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좀 더 격식이 있게 보이게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이 반말은 덜 듣게 됐어요. 어쩌면 저에게는 문제였던 것들이 해결된 거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옷차림이나 그러한 것들을 행동들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반말을 듣지 않게 해서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정말 제 행동과 사고까지 영향력을 끼쳐버렸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소위 애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대 초중반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서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애늙은이가 된 것인데 사람은 자기 옷을 입는 그대로 그 옷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작년에 그 나여선 목사님의 집에 가서 나여선 목사님께서 저의 치부를 약간 드러내셨는데 제가 자주 즐겨 입는 패션이 있습니다. 패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사역이 없는 날이면 와서 한겨울에도 상관없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너무나도 해방감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근데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평소처럼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올라온다면 누가 저를 전도사로 보겠습니까? 편하게 생활하고 행동에 있어서 제약이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넥타이를 하고 정장을 입으면 그때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무게감과 뭔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바로 사람이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게감이 있는 자리에 정장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그 옷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어울리는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운동이나 산책과 같은 편한 자리라면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만 함께하는 타인도 편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정장을 입으면 정장을 입은 사람에 맞게, 체육복을 입으면 운동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듯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과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앞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그것이 영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산 소망이자 그리고 유업과 구원이란 영광이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것이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장차 그 받을 그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견뎌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조금 힘들어도 참아내고 견뎌내라는 어쩌면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본격적인 권면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출발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 어떤 자세로 은혜를 바라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옛 우리나라와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같이 의상이 다 헐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이렇게 바지를 축혀 올리고 허리를 이렇게 끈으로 매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에 할아버지 댁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가면 주로 했던 것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 일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조합장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집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논을 딱 지나가세요. 그러다가 저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일하시는 것을 보시면 오토바이를 딱 세우시고 밭으로, 논으로 딱 들어오심. 그러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마이를 벗고 소매를 거두고 가장 중요한 거죠. 바지 밑단을 양말 속에 집어넣습니다. 소위 말하는 농군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할까? 왜냐하면 일을 할 때 바지가 펄럭이거나 그렇게 되면 이 다른 것들이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매와 밑단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쟁이나 노동을 시작하기 앞서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허리를 동이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러한 준비태세를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장차 영광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그냥 어차피 니들이 나중에 영광 있을 테니까 가만히 쉬고 있어, 이게 아니고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13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심정을 살필 수가 있는데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만 해도 소망하는 자세를 지적하기에 충분한데 다시 한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면 근신하여 라는 말로 재차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또 나아가서 온전히 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멀뚱멀뚱 그 소망을 살아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극적으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태도와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딪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그 취업을 소망한다면 정말 취업의 준비와 포트폴리오와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기도하면서 더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 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딪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이지만 소극적으로 멍하니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그 적극적인 삶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삶에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유튜브라든지 TV 같은 영상 매체를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날 또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이제 그 링크가 되는 동영상에 이게 딱 뜨는 거예요. 190830 해병대 제1사단 위문열차 브레이브걸스 롤린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이렇게 궁금해서 눌러봤어요. 아,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아니요. 노래가요. 이게 노래가요.
화려하고 이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그냥 싹 다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 중에 그날을 잊지 못해 베이베가 있는데 정말 저도 이날을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임팩트 있는 걸그룹을 못 봤으니까. 무튼 그것도 찾아본 게 아니라 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었어요. 진짜요. 근데 원래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것마저 잊어버릴 만큼 나중에는 제가 결국 단발 저를 집중적으로 검색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 볼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 아이돌들을 보고 있으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좀 문득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같이 다 선정적이라는 것이에요. 노래, 가사, 춤, 의상, 싹 다. 아이돌들의 섹시 경쟁, 노출 경쟁 이러한 논란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극한의 방탕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제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살아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러한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진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려는 욕망과 보이려는 욕망 말입니다. 즉 누군가는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보려고 하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예인들이 매체에서 선정적인 옷을 입고 나오면 거기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과한 것을 요구하는 건 바로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느냐? 아니죠.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더 선정적인 옷을 만들어내고 더 선정적인 옷을 입히고 또 더 선정적인 옷을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시대가 원하는 스타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욕구, 이것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이것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 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문화라는 그 하나의 측면, 아주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 단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속에서 방탕을 부추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나? 바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패역하니 그냥 조용히 적당히 절제하면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수도원이나 산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만의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의 그 안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부패했으니 가만히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영광을 얻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 부패한 세상일지라도 장차 영광을 소유한 자들답게 거룩하게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13절에 말한 것처럼 허리를 동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내라, 그것입니다. 1983년 문교부에서 중고등학생의 교복 자유화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1982년에 통행금지 해제와 두발 자유화에 이어서 행해진 조치였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위축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개성 신장과 민주의식 함양 등을 통해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불과 3년 만에 거의 폐지되다시피 합니다. 왜? 자유복장에 따른 이 교외, 학교 밖에서의 생활 지도가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득보다 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회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교복을 입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학교 학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은 이상 학생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단번에 티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교복을 입음으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제약이 뭐냐? 오늘 본문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복을 입은 우리에게 생겨난 제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게 된 이상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거룩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옷 벗어야죠.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 교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복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의지가 전혀 없는데 굳이 뭐하러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것도 힘들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왜 이제 베드로가 13절을 통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온전하라고 강조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달리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의 문제를 평생의 숙제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으니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허리를 졸라 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라는 것을 잘 아는데 왜 이걸 우리는 풀어내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것에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을 사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물질과 시간과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것들은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보다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도 세상이라는 그 장벽 앞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인데
애초부터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의 나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에 대한 존재를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볼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많이 보는 사람이 단정할까요? 거울을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이 단정할까요? 뻔한 질문이죠. 당연히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울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을 할 수 있고 착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방종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있건 없건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뭐가 묻을 틈이 없어요. 내 옷매무새가 흐트러질 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한 삶이 유지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늘 끊임없이 묵상하고 점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UX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하나의 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정말 괴롭고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바라보며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 말 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해라. 모든 행실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내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버텨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살아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의 사명, 거룩한 옷을 입은 자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그 사명, 거룩한 삶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버텨내야지 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무게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단단하게 또 단단하게 동여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